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하이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 매체에서 2022년 세계 50대 혁신 기업으로 하이브가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뭐 이거는 뭐 그냥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라는 부분보다는 이걸로 인해서 지금 하이브가 왜 선정이 됐느냐라는 부분을 좀 중요하게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경영 능력 이런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뭐 생각나는 부분은 없어요. 결국은 굉장히 강력한 IP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IP요? BTS 라는 IP를 갖고 있으면서 이걸 가지고 뭘 하더라도 거기서 들어오는 성장의 가치는 뭐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BTS가 곧 하이브다 이 정도까지만 좀 봐주면 될 것 같고 오늘이죠. 예, 오늘 콘서트를 진행을 해요. 3월 10날인데요. 리오프닝 시즌을 맞은 엔터사들라고 좀 나와 있고 2년 만에 BTS가 서울 콘서트 개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조금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지수가 또 반등을 좀 크게 해줬죠. 아미가 반가워할 만한 대면 콘서트 소식이 좀 있다. 그래서 3월 10날 12일과 13일 날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2년 4개월 만에 진행이 되는 부분이었군요. 다만 이게 지금 콘서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몇만 명이 한꺼번에 몰리거나 그러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뭐 입장할 수 있는 숫자를 좀 한정을 했다라고 해서 저번에 기사를 보니까 15,000명 정도를 세팅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본다라고 해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국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북미와 유럽 등 해외에서는 오미크론의 감염을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이르면 3월부터 엔터사들의 오프라인 콘서트의 재개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JYP라든지 아니면 SM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고요. YG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엔터 업계에서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엔터주의 대표 주자인 하이브는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4분기 하이브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대했고 영업이익은 37% 정도 증가를 했죠. 이는 하이브의 분기 최대 실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브 측은 콘서트와 기획상품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성장하면서 실적에 뒷받침을 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TS의 소속 가수들의 오프라인 공연 등 본격화된다라고 하면은 올해 하이브의 실적은 그야말로 날개에 돋친 듯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1분기에는 BTS의 대면 콘서트를 비롯해서 TXT, 세븐틴 등 대면 팬미팅과 공연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한층 더 기회를 모으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위험 요소는 여전히 존재하죠. 그러나 지금 뭐 34만 명을 찍었나요? 네, 그 정도까지 이제 확진자가 늘어난 상태에서 방역이 과연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인가 라고 지금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전 국민이 빠르게 한 번씩 걸리고 그 면역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도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출현처럼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대면 콘서트와 팬미팅 등 오프라인 행사에 차질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만약에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다른 변종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오미크론보다 뭐 전파력은 더 클 수는 있겠지만 치명적인 부분은 더 낮아질 변이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반대로 델타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미크론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변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 오프라인 콘서트는 뭐 멈출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고 지켜봐야 된다 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콘서트 개최가 쉽지 않았던 지난 2년간 하이브리드 콘서트라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냈는데 이 부분이 온라인 콘서트인 거죠. 3월에 열리는 서울 공연에서 3회 중 2회는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1회는 라이브 뷰잉으로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라이브 뷰잉은 뭐 60개국의 이상의 극장에서 생중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공연을 하면서 온라인까지 해가지고 병행을 해서 이른바 하이브리드 공연이고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과 라이브 뷰잉은 오프라인 콘서트의 회당 인원 제한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팬덤 규모에 따라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어 왔고요. BTS 같은 대형 팬덤을 가진 아티스트들 공연 수익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일단은 3만 6천 장 정도가 뭐 매진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픈 첫날 판매된 티켓값은 총 17억 6천만 원 정도다라고 좀 추산이 되고 있네요. 그뿐만 아니라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NFT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뭐 새로운 플랫폼 쪽으로 계속해서 진출하고 있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고,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BTS겠지만 그 BTS 이후로 중요한 게 뭐예요? 위버스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이 팬과 아티스트의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 위버스의 성장이 곧 BTS의 공백을 메워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티스트와 소통은 물론이고요, MD 판매라든지 콘서트 티켓 예매 등이 이루어지면서 위버스는 팬덤의 직결지가 되었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쵸, 2년 동안 계속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버스 같은 경우는 BTS 뿐만 아니라 YG에 있는 아티스트들도 입점을 하게 될 거고, 조만간에 그 빅뱅이 컴백을 하죠. 물론 이제 탑이라는 가수가 아티스트가 뭐 빅뱅에서 이제 나가게 된다 뭐 이런 이슈가 있기는 한데, 그건 나중 문제고, 빅뱅 아니면 뭐 지드래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유명한 아티스트가 그 위버스에 입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위버스의 MAU는 추가적으로 상승하겠죠. 거기에다가 이타카 홀딩스에 있는 대규모 어마어마한 팬들이 갖고 있는 저스틴 비버라든지 아니면 그란데라든지 이런 가수들이 입점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더 크게 성장할 가치가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게임 사업에 다가오는 메타버스 세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뭐 엔터들도 마찬가지고 게임사들도 마찬가지고 NFT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쪽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메타버스 뿐만 아니라 NFT 시스템은요, 디지털 자산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BTS의 어떤 멤버가 생일인데, 그래서 생일 잔치를 하는데 이거는 공개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 잠옷 입고 이렇게 생일 파티 하는 걸 누가 영상으로 찍어갖고 이 영상을 NFT 쪽으로 판다라고 했을 때 희귀 영상으로 해서 가격이 막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사고 싶어하는 팬들도 있을 거고요. 충분히 가격은 경쟁력을 가지면서 이렇게 움직일 거고, 다만 걱정이 되는 건 뭐죠? 무제한으로 올라가는 이 가격들, 미친 가격감. 그래서 회사는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냥 공짜로 공개를 해버리면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위버스를 통해 갖고 공짜로 공개를 해버렸던 그런 패턴이 돈을 받고 공개가 되거나 돈을 받고 누군가한테 소유권을 주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회사 입장이라든지 주주 입장에서는 돈을 버니까 좋기는 한데, 이것들을 돈을 주고 써야 되는 이런 경쟁을 해야 되는 아미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달가워하는 것은 아닐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브는 일단은 뭐 추세가 조금씩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떨어지는 모습들, 그리고 여기를 돌파해주고 지지받고 다시 한번 돌파해줬으니까 여기 라인도 돌파해주는 모습이 연출되면은 더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되겠죠. 그러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1차적인 저항을 받겠지만 최종적으로 이 구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박스권 안에서 좀 잡아 들어가면 된다, 또는 여기 라인에서 내가 물량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 라인에서는 좀 도전적으로 접근을 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뭐 잘 대응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반등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이죠. 충분히 장중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은요, 쉬워요. 영상 하단에 보면은 내용이 있기는 하겠지만 HERB2019에요 이거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자연스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뭐 1기, 2기, 3기도 그랬지만 4기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해 놓으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